일단 정산 다 끝났는데 예. 그 우리나라 전망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거든요. 우리나라 그 전망. 일단 윤석열 대통령님이 되고 나서 예. 향후 우리나라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지. 그러게요.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되신 거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의 흐름이에요. 흐름. 흐름에 윤석열 대통령이 된 거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운때 흐름도 잘 맞았다라고 보시면 돼요. 왜냐하면 운이 막 높아도 또 이게 안 맞으면 안 될 수도 있었던 건데 모든 게 좀 잘 맞았다. 근데 이제 대통령이 되시고 우리나라 이제 경제를 얘기했잖아요. 경제를 먼저 얘기하기 전에 와 나는 윤석열 대통령님의 이제 좀 뭔가를 본다 하면 일단 그래도 나라의 대통령이니까 건강 문제를 한번 볼게요. 먼저 건강으로는 윤석열 대통령님은 아 머리 이제 뭐 이제 혈관 이제 머리 혈관 쪽에 그런 이제 뭐 기억력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약간의 치매성 아니면 뭐 우리 혈압이 오른다 그러잖아요. 네네. 그런 혈압 쪽 이런 걸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안 그러면 그쪽으로 좀 병을 얻지 않을까. 정신이 맑으셔야 나라 경제를 살려도 살리고 국민을 살려도 살리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성향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님이 문제가 되는 거는 적군이냐 아군이냐를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네. 쉽게 얘기해서 아군인데 적으로 몰고 가면 안 되죠. 근데 또한 반대로 적군인데 나의 아군인가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. 그리고 또 아군인데 내가 적군으로 만들 필요는 없고 내 편이 아니라고 해서 그래도 적군은 아닌데 아군인데 내 편이 아니라고 해서 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는 거죠. 그렇죠. 그래서 그런 데서 출혈이 좀 오지 않을까. 그러니까 나를 믿어주고 나를 키워준 사람을 버린다든지 좀 이렇게 그런 걸로 적 때감을 만드는 거 그걸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세 번째로는 이렇게 보면 구설 대통령은 이제 뭐 구설이 없을 수는 없지만 지인으로 인한 구설들 뭐 뭐냐 뭐 내 주변인과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친인척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지인들도 있잖아요. 뭐 그만한 또 이제 우리 정략에 활동을 하셨던 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뭐 대통령이 됐으니까 대통령만의 특권으로 뭘 해줄 수 있는 뭐 이런 거 뭐 이게 뭐 직급을 올려주고 이런 거 말고 대통령만이 갈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 전용 뭐 자동차를 한번 태워준다는 이런 거 전용 기를 한번 태워줘서 말이 생기거나 뭐 이런 걸로 인한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. 그거 벌써 생겼어요. 그러니까 그게 네. 지금 사실 이게 내가 먼저 왔으면 먼저 찍었을 것 같은데 그거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 조금 안 좋은 일이 좀 생길 거예요. 국운으로 보면 나라의 운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나라에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윤석열 대통령님이 진짜로 그때 판단이나 아니면 그거를 처리하는 능력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밑에 사람한테만 책임을 다 이렇게 해서 임무를 맡기지 말고 내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풀어나가야 될 나라의 문제가 하나 올 거예요. 그러면은 좀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관상학적으로 봐도 윤석열 대통령님은 관은 굉장히 높으신 거예요. 그러니까 때문에 대통령이 또 됐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제 경제인데 사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과 경제 어떻게 보면은 재물이나 재산 쪽하고는 사실 거리가 좀 있어요. 그러니까 나의 재물운이에요.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인데 뭐 재물운이 뭐 그 정도 관에 올라갔기 때문에 재물운이 없다고는 말을 못하지만 나라의 국민을 먹여 살릴 정도의 국가적인 이 재운은 좀 딸리시는 분.
그래서 경제가 이렇게 확 좋아지지는 못할 것 같다. 그 대신에 어떤 이게 경제만 살린다고 해서 대통령님이 정치를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. 이 경제라는 거는 각 부처에 계신 분들을 잘 움직이셔야 경제가 살 수 있는 거다. 대통령 한 분이 경제를 살릴 수 있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, 각 부처에 있는 분들을 이제 대통령님이 어떻게 정치를 하냐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지겠죠. 나의 재물운이 아니라 이제 국가의 재물의 운을 이제 경제의 운을 갖다가 이제 적정하게 쓰실 수 있는 거, 올릴 수 있는 경제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각 부처를 잘 이용하셔라.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할 것 같고, 그래도 경제가 지금보다는 나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. 아, 지금보다. 네, 지금보다 나빠지지는 않는다라고 나와요. 그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외국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하고의 문 이제 뭐가 우리 옛날에 그 자유 무역 협상 뭐 이런 문제처럼 뭔가가 해결되는 뭔 방안이 하나 나올 것 같아요. 그래서 뜻하지 않게 조금 경제는 살아날 것 같다라고 저는 봐져요. 그 대신에 윤석열 대통령님은 주변인으로 일한 거를 진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조심하셔야 돼요. 왜? 국민이 다 보고 있거든요. 어디서 누가 보고 있을지도 몰라요. 근데 사람이 보면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볼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 명이 다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머리 보고, 어떤 사람은 귀 보고, 어떤 사람은 눈 보고, 어떤 사람은 손도 보고 막 그러잖아요. 그러다 보면은 뭔가가 단점이 잡힐 수 있는,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신체적인 부분이지만 그런 것처럼 뭔가의 활동이거나 움직이시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구설에 조심을 하시는 게 좋다.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제 올해 글쎄요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모르지만 임기 중에 대한민국에 좀 큰 일이 생길 거예요. 그거를 좀 잘 지혜롭게 앞전에 뭔 대통령처럼 국민한테 이렇게 좀 그렇게 안 좋은 저기를 받지 않게끔 이제 대통령도 국민과 하나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좀 같이 움직이시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아마 국민들도 더 지금보다 지지도가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면 요즘에 뭐 많잖아요. 그 아름다운 영부인 딱 해가지고. 근데 그분도 사실은 부부시잖아요. 그런데 보면 그분도 관상이 참 좋아요. 그런데 좀 아쉬운 거는 내 편이 없다. 내 편이 없다라는 거는 참 외로운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분도 외롭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국민에 대한 걸로 풀어주시고 이렇게 좋은 쪽으로 풀고 나가면 그래도 지금 뭐 아무튼 인식이 안 좋아졌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좋아질 것 같아요.